데스가리안과의 전투, 격해지는 공방, 새로운 힘을 찾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 그리고 마침내 깨어난 듀랜드의 전설의 거인! 디럭스 타이탄킹! 오늘은 디럭스 타이탄킹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디럭스 동물업체 타이탄킹은요, 한국 애니멀포스 오리지널 완구입니다. 그래서 정면에는 타이탄킹의 합체 모습과 각 동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옆면을 보시면 영어 큐브 상태의 ABC,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각 동물들의 설정, 크기, 무게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타이탄킹 외에도 비스트킹과 합체해서 비스트 타이탄킹을 만들 수 있다는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상자를 개봉해서 안에 있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개봉하면 이렇게 삽지와 설명서 그리고 본품,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닐을 벗겨내 볼까요? 상자에서 구성품을 다 꺼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설명서를 읽는 겁니다. 오리지널 완구인 만큼 설명서 안에는 이렇게 세계관이 적혀있는 삽지가 들어있는데요, 요 내용을 읽고 완구를 만진다면 훨씬 더 즐거우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빅 자이언트 소드를 잡고 자이언트 소드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큐브들을 만질 건데요, 이제부터 변형 그리고 합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드 이글! 짠! 기존에는 그냥 이글이었는데요, 볼드 이글로 넘어오면서 머리 부분이 하얗게, 이 대머리 독수리죠, 하얗게 돼 있고 부리도 볼드, 그리고 눈도 이렇게 도색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모양까지 형상을 하면서 가지고 놀 수가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큐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접고 손을 접은 다음에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딱 내려주시면 이렇게 A 큐브 완성! 자, 이어서 큐브 그램퍼스입니다. 큐브 그램퍼스는 원래는 샤크 상어였는데요, 이번에 범고래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약간 짙은 남색, 짙은 회색 색깔로 바뀌었고요, 여러가지 범고래 특유의 이런 하얀색 문양까지도 재현이 돼 있어요. 변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큐브로 변형시켜 볼게요. 꼬리를 접어주시면 이렇게 머리가 펼쳐지는데, 안쪽 그대로 탁 접어주시게 되면 바로 큐브 V 완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큐브, 큐브 래빗입니다. 기존에는 라이언이었죠? 사자였는데 이렇게 토끼의 모양대로 도색이 새롭게 돼 있습니다. 색깔도 전체적으로 하얀색과 짙은 남색으로 변경이 됐어요. 라이언과 변형 기믹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머리를 접고 그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큐브 C 완성! 자, 이 상태에서 합체만이 남았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씨! 피! 에이! 타이탄 킹! 자이언트 소드 장착! 삥! 독수리 얼굴까지 들고 디럭스 타이탄 킹 완성! 이렇게 해서 타이탄킹을 합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오리지널로 넘어오면서 특징이 실제 동물의 색상에 맞게 이렇게 조합이 됐어요. 볼드이글의 갈색, 그램퍼스의 짙은 남색, 토끼의 하얀색, 래빗의 하얀색까지 이렇게, 그리고 오리지널 애니멀킹과는 다르게 범이 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디럭스 타이탄킹 만나봤습니다. 네, 한국 오리지널 완구 디럭스 타이탄킹을 만나봤습니다. 애니멀포스의 애니멀킹이 한국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오리지널 완구가 나올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색깔도 다르고 동물도 다르고 알파벳까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C가 있다면 DEF도 있겠죠? 다음에는 DEF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니? 한번 들어볼래?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1화 애니멀 포스 전설의 이야기. 이제 주랜드는 나 데스가리엔님의 것이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이글레인저 전설의 거인 타이탄 킹을 찾아. 그것만이 데스가리엔에게 빼앗긴 주랜드를 되찾는 길이야. 여기가 전설의 거인이 산다는 설산동굴? 산사태인가? 이글레인저, 얼음 동굴 속 알파벳을 찾아. 헷갈리는데 여긴가? 아마도 이 길이 아니잖아요. 아, 나의 실수. 이곳은 드디어 찾았구나. 야호! 내 외삼촌 타이탄킹을 드디어 찾았어요. 하나씩 버튼을 눌러봐. 레비 그램퍼스 올드 이글 CDA 타이탄킹. 큐브 만모스를 따라 정글로 내려간 애니멀 포스. 데스가리안을 상대하려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건 큐브 만모스가 알고 있을 거야. 뭐지? 멈추지 못해? 얘들아! 큐브 레빗, 발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찾아줘. 볼디익을 높은 곳에서 확인해줘. 얘들아! 도와줘! 어떡하지? 데스가리안과의 싸움은 지금부터다.